오늘 영상은 티스토리 블로그, 구글 블로그를 시작해서 애드센스 광고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구글 검색 노출을 위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유튜브 채널 이사양 잡스 소개 영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유튜버 신사입니다. 그리고 유튜버 자청 유튜브 채널부터 왔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채널이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현재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운영하는 채널을 소개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간단히 보자면 5개 정도 랜덤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주제를 조금씩 다르게 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에서는 애드센스를 달아서 지금 열심히 해보고 있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고, 그러던 중에 이제 이사양 잡스라는 그 유튜버를 보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유튜버가 이사양 잡스인데, 우선 이사양 잡스님으로 검색을 구글에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티스토리 블로그 빌린이라면 이사양 잡스가 답이다. 이사양 잡스 유튜브 강력 추천. 그 다음에 블로거라면 꼭 봐야 할 유튜브 채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칭찬하는 내용이 많죠. 유튜브 영상을 여는 거는 따로 열지는 않을 거예요. 간단히 유튜브 이사양 잡스 채널을 좀 살펴볼게요. 보시면 회원 전용 동영상이 있고, 저는 회원은 아니고요. 업로드한 동영상을 보면 구글 블로그에서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애드센스에 연결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것들, 그러니까 그 네이버 블로그가 아니라 티스토리 블로그를 할 때 구글 애드센스 동을 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관한 큼지막한 얘기라기보다는 약간 조각을 내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당연히 무료로 다 공개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굉장히 내용들이 좋습니다. 티스토리로 네이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네이버 검색 엔진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네이버 뷰탭, 네이버 뷰에 노출이 되는 방법, 그다음에 쿠팡 파트너스 많이들 하실 거예요. 쿠팡으로 수익 내는 방법, 그다음에 전혀 모르는 분들이 처음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를 키우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맨 처음에 이런 걸 해보려다가 좀 포기를 했고,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한테 뭔가 하나하나 처음 튜토리얼을 한다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 뭐 없이 말을 많이 하는 바람이 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